자,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이요. 정말 매력이 많으십니다. 일단은 긴 생머리가 사실 이 긴 머리를 관리하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. 진짜. 자, 뭐 잠시 인터뷰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. 아,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저보다 머리가 기신데요. 예, 뭐 제가 좀 짧은 머리긴 하지만, 예. 그리고 다른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, 선글라스를 정말 잘 활용하십니다. 예.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, 사나운 야수 같은 느낌이라면, 선글라스를 딱 벗는 순간, 굉장히 온화하고, 순한 양이 되시는 그런 분이죠. 자, 마지막으로 확실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. 소설가 이회수 씨와, 개그맨 지상렬 씨의 그 사이 어디쯤에 굉장히 미묘한데 계시는 분입니다. 다들 누군지 아시겠죠? 하지만 이분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애절함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. 자, 가장 한국적인 락커 박완규 씨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.